중학생은 모든 욕구가 최고일 때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잠이 와요? 그렇죠. 계속 잠 와. 계속 먹고 싶고. 그렇죠. 네, 그리고 몸에 막 계속 에너지가 그렇죠. 밖에 나가 뛰고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뛰고 막. 인간의 3대 욕구인 식욕, 성욕, 수면욕 전부 다 뭔가 최고조일 때죠. 아, 그러면 최고조일 때인데 그 세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돼. 맞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충분히 자지 못하고, 충분히 뭐 그럴 수 없고. 그럼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3대 기본 욕구가 가장 최정점인데 하나도 충족이 안 되는 그렇죠. 시기. 하나도 충족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고딩들이 가장 위험한 게 아닌가. 그렇지. 그게 결핍이 많은 애들이에요. 맞아. 이게 많이 이렇게 보듬어 줘야 돼요. 결핍이 많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쌍하네. 그러니까. 불쌍했네 우리. 그 근데 한 군데 다 가다 놓고 이게. 그러니까 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니까. 가장 뭔가 분출해야 할 게 많은 그 나이에 그 시기에. 그렇죠.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은 구속을 견뎌야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딱 깨고 나와는 이제 대학교 딱. 아, 나 이제 자유다. 술 마시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군대 가야 돼. 그치. 그치. 슬프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죠. 그렇죠. 이 고등학교 입시가 굉장히 빡세다는 점. 그리고 대학에 가자마자 곧 군대를 가야 한다는 군대를 점. 가야 그러니까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가지고 욕구를 폭발 직전으로 만들어 놓고 20대 때 갑자기 눈 온 날에 들판에 개 풀어놓듯이 풀어놔. 이게 터지잖아. 그럼 이게 터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군대로 다시 끌고 가. 고등학생보다 더 심한 핍박과 구속 속에서 다시 한번 욕구를 다시 응축시켜. 다시 사회로 풀어놔. 다 해서. 야,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엄청 뭐랄까 인간을 되게 조지는 시스템이네요. 극한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적당히 풀고 적당히 쪼이고 이래야 되는데 극단으로 쪼였다가 극단으로 풀고 다시 쪼이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그 뭔가 우리나라 날씨 같아요. 날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항상 마음이 급하고 맞아요. 좀 어느 정도 다들 마음속에 화가 좀 있고 이런 게 그런 그건가 봐. 너무 이제 재련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고등학생들은 하여튼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제 가장 왕성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고등학생들의 그 좀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들을 이해해 줘야 되겠다. 이해하기엔 노력은 좀 해줘야 되겠다. 맞아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사실 이 그 수많은 어떤 욕구를 감내해내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시기에 그 에너지를 되게 나의 자기 개발과 그런 그렇지.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데 또 잘 현명하게 투입할 수만 있다면은 또 가장 드라마틱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공부 열심히 뭐 하시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하는 거 악기를 네. 열심히 연주하시거나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시거나 본인이 원하는 걸로 에너지를 잘 쓰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의 고딩 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단순합니까 저희 그죠? 고딩 나왔다고 3시간 내내 고등학교 썰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게 40이 넘었지만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럴 것 같은데.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랜드 콘서트 SA Natural HG 모델이고요. 이게 SA가 신스 억세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연결 부분에 보시면은 아예 신스와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단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13핀 커넥터거든요. 롤랜드 GR 시리즈 그 기타 신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핀 커넥터를 통해서 헥사포닉 출력을 생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그 기타 사운드뿐만이 아니고 아주 신기하고 화려한 신스 사운드까지 직접 신스 여기서 사운드. 조작해가지고 네. 연결해서 쓰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팬메슨이 그 기타 신스 사운드 멋있잖아요. 네. 약간 좀 무대에서 독특한 기타 사운드를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SA 스펙이 있는 기타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은 좀 더 나가는 편이긴 네. 합니다. 389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HG, 하이글로스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이렇게 신스 사운드 그 뭐랄까 찍는 거나 아니면 건반을 잘 못 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를 잘 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아요 사실. 그 사운드 내가 원하는 사운드 그냥 여기서 그냥 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게요. 네.
뭐 이제 오디오가 좀 더 다채로워지는 그런 효과가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부가 SA 파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스트링 각 스트링 아래 개별 트랜스듀서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NR-BEX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증폭 사운드가 뭐 당연히 훌륭하겠죠. 줄마다 다 따로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다 따로 돼 있죠. 네. 그래서 하울링이 굉장히 약하게 저기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녹음 및 라이브에서 상당히 좋은 왜요? 미안해. 없다. 없다시피 하니. 네. 하울링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녹음이랑 라이브에서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일렉트릭한 신스 사운드부터 자연스러운 클래식 악기 사운드까지 굉장히 넓은 레인지의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조작부도 상당히 뭔가 좀 많아요. 네. 이쪽이 여기가 볼륨이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 미들, 베이스, 신스 볼륨. 근데 요거 여기 이제 그 사람 얼굴처럼 생겼잖아요. 눈, 코, 이빨이잖아. 그렇죠. 어, 여기 프로그램 업다운이에요. 신스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테이프 세츄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 389만원, 메이드 인 캐나다고요. 전장은 102.5cm, 무게는 2.94kg, 많이 무겁습니다. 두께는 59mm. 이것도 두껍네요. 확실히 네, 피지컬 두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SA 모델이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 약간 레스폴 같아요. 어, 그렇군요. 네. 9프렛 뒤뚤레는 84mm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시더탑이고요. 투 체인버드 마호가니에 하이글로스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는 HG 모델입니다. 넥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슬로티드 16:1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네, 크라프텍 너트의 너트 너비는 50.8mm. 이것도 역시 클래시컬 클래식의 스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트링은 HTC 나일론, 지판 리치라이트입니다. 약간 그 깁슨 느낌의 그런 네, 스펙들을 볼 수가 있네요. 브릿지 역시 리치라이트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610mm. 역시 이것도 거의 평면에 가깝고요. 스케일 길이 652mm입니다. 19프렛까지 있고요. 커스텀 에라빅스 일렉트로닉스 13핀 롤랜드 GR 신스랑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뭐 롤랜드 이외에도 13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신스에는 다 억세스가 가능합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소리가 진짜 좋네요. 약간 피지컬이 좀 커서 그런가 되게 그 울림이 리버브 좀 촉촉하게 갖고 한번 더 들어볼까요? 해볼까요? 약간 디럭스 때 느낌이랑 비슷하게 나는 가격이 한 400 가까이 가니까 사운드가 진짜 좋죠? 네. 자 다시 들어볼게요. 이제 무대 다 생각하고 한번 촉촉하게 해보겠습니다. 오우 야 이 촉촉한 거 봐. 지금 손으로 쳤거든요. 피크로 또 솔로 한번. 어때요, 사운드? 아, 멋있다. 와 이거는 소리 진짜 좀 더 고급스러운데요 소리가. 오 소리 진짜 좋네요. 이거는 리버브 조금 뺄게요. 네. 어우 진짜 소리 좋다. 소리 진짜 좋네요. 와 소리 진짜 좋네요. 야 이거는... 이게 돈이 또 올라가니까 또 그런 보람이 있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바뀌었어. 아, 엔간치 좋은 기타와 엔간치 좋은 사운드 시스템과 엔지니어가 아니면 절대 무대에서 이런 소리를 못 낼 것 같은데. 와, 이거 이걸 좋네. 그냥 푹 꼽고 리버브만 줬다고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아, 인상적이네요. 좋아요. 아, 소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어나더 레벨의 그런 사운드가 들리네요. 와, 근데 진짜 그렇다. 좋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이것도 선셋 버사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뭐 단순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를 가지면 나의 욕구가 충족될 것 같아. 아, 충족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데딘이라는 별명을 드렸던 게 한 줄 평 드렸던 게 딱 나일론 디럭스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도 같이 동기야. 아, 동급이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데딘 동기 이렇게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은 씨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1점, 80.5입니다. 저는 약간 저 같은 볼륨 그거라도 이 얼굴처럼 생긴 친구. 아~ 네, 뭐 15, 16 뭐 큰 차이 없습니다만 80.5. 어쨌든 지금까지로는 이게 최고 점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오늘 했었던 기어 두 대 전에 79, 79.5, 79, 80, 80, 78.5, 80.5. 와, 이게 제일 최고 점수입니다. 이게 최고 점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고딘의 저희가 안 달아봤었던 모델들 쭉 달아봤는데 아, 진짜 고딘에 나올 때마다 사운드에 감탄하게 돼서 좋네요. 네, 다른 모델들도 저희가 빈칸 계속 들어오는 대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